최근 대구 첫 사설 동물 화장장 건립을 놓고 주민 갈등과 법적 다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천마 시대를 감안하면 지자체의 공설 동물 화장장이 꼭 필요하지만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사설 동물 화장장 건축 불허와 관련해 대구서구청이 행정소송 1심에서 지면서 주민 갈등과 법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칠곡과 경산 등 대구 인근 지역에서도 사설 동물 화장장 설치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설 동물 화장장의 난립을 막고 주민과 사업자의 대립 그리고 동물 화장 수요를 감안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님비 현상으로만 볼 시각이 아니고 반려동물이 많은 지금 시대에 장기적으로 대구시에서 해결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달성공원에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대구 대공원 부지입니다. 이곳 공원 부지에는 동물 보호와 입양시설이 포함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함께 조성되는데요. 대구시는 이 테마파크 안에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원 부지에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같은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려 쪽에 많이 또 활성화되고 올 추세니까 법이 네. 완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이제 농식품도 건의하고 뭐 계속 그러고 있죠. 대구 경북 지역의 반려동물은 120만 마리. 공설 동물 화장장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